왕따와 일진, 어디서 왔니?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눈에 띄는 단어인 왕따와 일진. 두 단어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던 단어였는데요. 어떻게 쓰이게 됐을까요? 두 유노우와 함께 알아봅시다. 왕따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크다는 의미의 왕과 따돌림을 합친 말인데요. 1990년대에 탄생한 이 단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쓰이던 은어였습니다. 1995년에는 매우, 엄청이라는 의미로 단어 앞에 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유행했는데 이 유행에 따라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따돌림을 당한다 라는 의미로 왕따가 사용된 것입니다. 왕따는 일본의 집단 따돌림 이지메와 비슷한 사회현상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전 일본에서는 이지메 피해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많아져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집단 따돌림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사회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집단 따돌림을 의미할 때 한국판 이지메라고 표현했죠. 1996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자는 몸이 약해 체육 시간에 열의 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약 1년간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집단 따돌림 현상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무렵 왕따라는 단어 사용이 급격히 확산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쓰이던 단어가 학교 사회에서 일반 사회로 퍼지며 은어에서 유행어가 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왕따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은근히 따돌린다는 의미의 은따, 집중 따돌림이라는 의미의 집다, 전교생이 따돌린다는 뜻의 전따라는 단어들도 왕따와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내 폭력 집단을 뜻하는 단어인 일진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일진의 유래는 분명하진 않지만 일본 만화에 등장하는 교내 폭력 집단의 이름 일진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폭력의 우열로 순서를 정해 싸움을 가장 잘하는 아이들을 일진, 일진 다음의 아이들은 이진으로 불렀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학생 폭력 조직을 서클이라 불렀는데 1990년대 중반 일진이라는 단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고 현재까지도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일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97년에 일어난 일진의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갈등 관계의 다른 학교 학생을 폭행해 체포된 가해 학생들은 일본 만화를 읽고 이를 모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모방한 일본 만화는 1997년 이후 판매가 금지됐다가 약 7년이 지난 2004년에 19금 등급으로 재출판되기도 했죠. 일진에는 많은 학교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학교의 일진들이 모여 지역연합을 형성하고 이들이 모여 광역화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대가 낮아져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일진애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